요번 영상은 좀 특이합니다. 자, 부부가 함께 가요. 저 앞에 어떤 여자가 오네요. 자, 오더니 저 들고 오는 게 뭐죠? 들고 오는 게? 잠깐. 들고 오는 게 뭐예요? 이거 뭐지? 핸드폰 같은데? 그죠? 핸드폰 같죠? 그런데 차를 멈추게 하더니 휴대폰 빌려달래요. 자, 다시. 지금 소리 났죠?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? 두들기는 소리일까요? 아니면은 서 있는 사람 부딪힌 소리일까요?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. 예. 네. 양쪽 다 경찰에 신고하고 있어요. 예. 지금 저렇게 저기서 걸어둔 사람이 저 핸드폰 같은데. 예. 네. 이때 부딪혔을까요? 아, 얘기를 하면 자동차 얘기하다가 창문, 이제, 그러고, 안 돼, 저 급해요. 지금 애기 데리러 가야 된대요. 근데 뭐 저기 어린이집 끝날 시간 맞춰서 가려고 그러면. 그러더니, 뭐 하시는 거예요? 여기 왜 찍어? 그러자마자 바로 앞에, 운전석 앞에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. 저 전화번호 잠시 주차 중입니다. 그거요. 그걸 또 찍는 거예요. 아니, 여기 왜 찍어? 이거 지금 이거를? 예. 예. 어떻게 보셨어요?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. 자기를 갖다 차가 치고 갔다고. 차에 이렇게 기대서 붙어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한 30cm 떨어져 있었대요. 저게 차가 치고 간 건가요? 사람이 차가 지나갈 때 붙인 건가요? 그럼 병원에 가겠다고 그러는데요. CCTV. 아, CCTV가 있긴 있는데 CCTV가 방향이 조수석 쪽으로만 찍혀갖고 이쪽에는 안 보인대요. 이거 어떻게 돼요? 자, 우선요. 상대 전화가 고장난 건지, 아까 들고 오는 게제 핸드폰으로 보이잖아요. 자기 핸드폰이 있는데 왜 전화 빌려달라고 그랬는지. 거기서 접근해야 되겠죠? 그래서 어딜 다쳤다고 그러는지. 그럼 그 자세를 취해보라는 거예요. 그럼 그래 다칠 수 있는지. 설령 이렇게 하고 있다 차가 천천히 가는데 다칠까요? 아니, 설령 옆에 있는 사람. 자, 여기서요. 자, 휴대폰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요 속도로 옆에 있던 사람이 일부러 부딪히지 않나 다칠까요? 사이드 미러도 그 사람보다 앞쪽에 있었을 텐데. 운전석에 창문으로 얘기했으니까. 이걸로, 아,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죠. 설령 만약에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블박차도 잘못이 있을까요?
그리고 요 찍은 그 전화번호 찍어 그쪽으로 막 문자가 오는데요. 이상한 문자가 와요. 문자가 재밌어요. 거기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. 유명한 사람 많이 등장해요. 대통령도, 전직 대통령도 나오고요. 지금 현재 영부인도 나오고요. 이름이.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와요. 그 문자를 계속 보내요. 제가 그 문자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, 어? 진짜? 네. 문자 희한합니다. 그 문자도 다 경찰에 제출하세요. 이 사건이요. 왜 휴대전화 빌려달라고 그랬냐? 너 갖고 있던 전화는 뭐냐? 그리고 어떤 자세에서 부딪혔다든지 정확하게 하고, 그리고 보낸 문자들은 도대체 왜 보낸 거냐? 문자 조그맣게 하면 안 보이겠죠? 여기 보면 문자가요. 이렇게 보면은 별의별 게 다 있어요. 하여튼 여기 유명한 사람 다 나옵니다. 유명한 사람. 하여튼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질 다 나와요. 예. 이걸 교통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? 이거 경찰에서는 그냥 보험 처리해주고 그냥 아유 보험 처리해주세요. 그냥 뭐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.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.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랬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도 또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죠. 나중에 결과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럴 때 거짓말 탐지기도 해야 되는 거고요.